50의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피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정말 많은 교화라고 악랄한 사기꾼들의 특징 반드시 깨우치셔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도록 하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집이고 땅이고 재산이고 싸그리 탈탈 털려서 쫄딱 망하고 피눈물 흘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것이 행운입니다. 인생 10년 아끼고 피 같은 돈 아끼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탈탈 털리고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된 사람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뱀처럼 교활한 사기꾼들의 특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사기꾼들이 정말 득실득실한데요. 판사, 검사, 의사들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기꾼을 각별히 주의하고 걸러내는 방법을 알아내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명심하십시오. 뱀처럼 교활한 사기꾼들의 특징. 첫 번째,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달콤하게 다가온다. 이것 때문에 사기꾼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채로 아주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내 혼을 쏙 빼놓지요. 이들은 처음에는 온갖 성심성의를 다하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상대의 간과 쓸개 다 빼먹고 탈탈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안심을 사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그 부탁과 요구의 수위를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해주면 착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안 좋게 생각하기도 힘들죠. 바로 이 점을 사기꾼들은 교묘하고 악랄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교활한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고 꿀 발린 태도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여 다가오는 일을 매우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겉으로 구별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구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한 번에 털어먹지를 않습니다. 서서히 믿음과 호의와 신뢰를 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털어먹고 사기를 쳐먹고 나가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색을 바꾸거나 연락을 뚝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크게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호의와 신뢰를 얻어놓습니다. 정말 비열한 사기꾼들은 한 곳을 정하면 그곳에 3년을 정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고 밥도 그냥 턱턱 다 사주고 선물도 막 사다 주고 엄청나게 잘해주며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계략에는 3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크게 털어먹을 순간에 한 방에 해먹고 싹쓸이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나죠. 오히려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고 마음을 주었기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런 사기꾼에게 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오래 들이는 사기꾼일수록 정말 더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사이인데 과도하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전 재산을 홀라당 다 털리게 되었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재산은 물론이고 대출금까지 끌어받아다가 사기꾼들에게 홀라당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생이 파탄나고 종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꾼들을 주의해야 할 때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진짜 악랄한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 조금만 잘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쉽게 홀라당 넘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사람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의지하고 기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기꾼에게 점점 지배력을 넘겨주고 손쉽게 휘둘리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상황이 막막할 때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힘들수록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한테 쉽게 의지했다가 된통당했다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잘해준다고 홀라당 마음 주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의 특징 두 번째, 특출난 연기를 잘 펼치나 그 속은 공감 능력과 양심이 부재하다. 이들은 겉으로 정말 뛰어난 연기를 잘 펼칩니다. 언제든 쉽게 가면을 바꿔 쓰고 상황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잘 대하죠. 또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없는 냉혈함 같은 속내를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전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면과 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감쪽같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마음과 다르게 상대를 잘 속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때로는 정말 감정에 호소하거나 불쌍하고 약하고 힘든 척을 한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의 감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잘 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이런 불쌍하고 동정심이 드는 감정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때로는 눈물에 호소하거나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정말 다양한 연기를 펼칩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철저한 연기와 기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전혀 감정의 동요도 없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연기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으며 마음에 죄책감과 부끄러움 따위도 느끼지 않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속내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뻔뻔하게 속이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당한 사람만 피눈물 흘리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감정 공감 능력 없고 사이코보다도 못한 인간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엮이면 정말 위험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기꾼들의 특징. 세 번째, 겉보기에 허우대가 멀쩡하고 화려하다. 사람은 생각보다 겉모습과 외모로 무의식적으로 인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무의식적으로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기꾼들 치고 외모가 못나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외모의 중요성을 잘 알아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할 줄을 알고 허우대 또한 멀쩡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호감을 쉽게 잘 사고 사기를 칠 배경 또한 잘 만들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모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겉모습까지 화려하게 치장을 한 채 나에게 사탕 발린 달콤한 말을 하며 다가온다면 알아채고 거절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또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사기 위해 겉에 화려한 옷과 명품으로 휘감고 치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명품 옷을 두르고 왠지 모르게 돈이 많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풍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소수만 알고 있는 대박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며 투자금을 점점 불려나갑니다. 또 이들은 말솜씨가 현란하며 청산 뉴스라서 사람들을 꾀어내는 것을 잘하기에 너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말도 청산 뉴스로 잘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허세와 자랑이 너무 심한 사람, 자기 주위의 인맥이나 배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 또한 주의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어 사기꾼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기꾼들과 교활한 인간들을 피하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을 클릭하시면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셔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활한 사기꾼들의 세 가지 특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사기꾼들이 정말 득실득실한데요. 판사, 검사, 의사들도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기꾼을 각별히 주의하고 걸러내는 방법을 알아내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명심하십시오. 뱀처럼 교활한 사기꾼들의 특징 첫 번째,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달콤하게 다가온다. 이것 때문에 사기꾼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채로 아주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내 혼을 쏙 빼놓지요. 이들은 처음에는 온갖 성심성의를 다하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상대의 간과 쓸개 다 빼먹고 탈탈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안심을 사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그 부탁과 요구의 수위를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해주면 착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안 좋게 생각하기도 힘들죠. 바로 이 점을 사기꾼들은 교묘하고 악랄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교활한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고 꿀발린 태도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여 다가오는 일을 매우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겉으로 구별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구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한 번에 털어먹지를 않습니다. 서서히 믿음과 호의와 신뢰를 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털어먹고 사기를 쳐먹고 나가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색을 바꾸거나 연락을 뚝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크게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호의와 신뢰를 얻어놓습니다. 정말 비열한 사기꾼들은 한 곳을 정하면 그곳에 3년을 정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고 밥도 그냥 턱턱 다 사주고 선물도 막 사다 주고 엄청나게 잘해주며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의 계략에는 3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크게 털어먹을 순간에 한 방에 해먹고 싹쓸이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나죠. 오히려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고 마음을 주었기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런 사기꾼에게 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오래 들이는 사기꾼일수록 정말 더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사이인데 과도하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전 재산을 홀라당 다 털리게 되었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재산은 물론이고 대출금까지 끌어받아다가 사기꾼들에게 홀라당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생이 파탄나고 종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꾼들을 주의해야 할 때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진짜 악랄한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노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
조금만 잘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쉽게 홀라당 넘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사람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의지하고 기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기꾼에게 점점 지배력을 넘겨주고 손쉽게 휘둘리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상황이 막막할 때 특히 더 조심하십시오. 힘들수록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한테 쉽게 의지했다가 된통당했다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잘해준다고 홀라당 마음 주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의 특징 두 번째, 특출난 연기를 잘 펼치나 그 속은 공감 능력과 양심이 부재하다. 이들은 겉으로 정말 뛰어난 연기를 잘 펼칩니다. 언제든 쉽게 가면을 바꿔 쓰고 상황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잘 대하죠. 또 이들은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없는 냉혈함 같은 속내를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전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면과 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감쪽같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마음과 다르게 상대를 잘 속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때로는 정말 감정에 호소하거나 불쌍하고 약하고 힘든 척을 한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의 감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잘 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이런 불쌍하고 동정심이 드는 감정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때로는 눈물에 호소하거나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정말 다양한 연기를 펼칩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철저한 연기와 기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전혀 감정의 동요도 없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연기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으며 마음의 죄책감과 부끄러움 따위도 느끼지 않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속내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뻔뻔하게 속이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당한 사람만 피눈물 흘리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감정 공감 능력 없고 사이코보다도 못한 인간들은 상종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엮이면 정말 위험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기꾼들의 특징. 세 번째, 겉보기에 허우대가 멀쩡하고 화려하다. 사람은 생각보다 겉모습과 외모로 무의식적으로 인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무의식적으로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기꾼들 치고 외모가 못나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외모의 중요성을 잘 알아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할 줄을 알고 허우대 또한 멀쩡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호감을 쉽게 잘 사고 사기를 칠 배경 또한 잘 만들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모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겉모습까지 화려하게 치장을 한 채 나에게 사탕 발린 달콤한 말을 하며 다가온다면 알아채고 거절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지요. 또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사기 위해 겉에 화려한 옷과 명품으로 휘감고 치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명품 옷을 두르고 왠지 모르게 돈이 많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풍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소수만 알고 있는 대박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며 투자금을 점점 불려나갑니다. 또 이들은 말솜씨가 현란하며 청산유수라서 사람들을 꾀어내는 것을 잘하기에 너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허세와 자랑이 너무 심한 사람, 자기 주위의 인맥이나 배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 또한 주의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어 사기꾼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